야, 저 낙찰가 이거 진짜 야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 스펙이랑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랜저 아이디 타지만 전유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제. 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롯데 안성경매장에 왔습니다. 이거 되게 처참한 형상이에요. 지금 한번 보시죠. 네, 주위에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차량들이 있는데 이게 웬걸 지금 사람이 아예 안 보여요. 네, 가끔가다 직원분들만 보입니다. 지금 차량이 거의 천대가량이 출품이 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안 가져요. 네, 지금 11월달, 12월달이 중고차 구입하기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발상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네,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일반인분들은 중고차 구입을 지금 안 하려고 그러고 1월달에 2월달 해가 바뀌고 그때 구입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판매하시는 분들 그 반대로 어떻게든 판매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리도 굉장히 비싸죠. 마찬가지로 딜러분들 지금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미 비싼 가격은 못 팔 것 같아. 그러니까 손해보면서 팔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러면 금리가 비싸니까요. 네,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차나 소형차는 사실 크게 변동폭은 없지만은 오히려 이제 뭐 그랜저 이상급부터는 지금 뭐 좀 많이 지금 유찰도 되고 낙찰 가격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일반인분들이 구입을 못하는 이 대기업 사설경매장에서 대행을 통해서 네, 도매가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받아 드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피부로 와닿고 있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 올해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받아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 재고금융 사태 때문에 그러죠. 1월달에는 아마 대거 몰릴 거예요. 구입하시는 분들이. 왜 그럴까요? 조금만 생각해보자는 거죠. 연식 바뀌기 전에 누가 구입을 하려고 했어? 안 하겠죠. 그런데 1월달에 몰릴 건데 우리나라 중고차 거래 대수가 네, 만 대 가량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많은 분들이 몰리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네, 중고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오히려 떨어질 겁니다. 오히려 지금 11월달, 12월달에는 연식이 바뀌는 가격을 감안하고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은 바로 그랜저 버뉴 그랜저 IG 네, 요 차량을 이제 비슷한 스펙이지만 하나는 옵션이 많고 하나는 옵션이 적은 거 둘 다 무사고입니다. 그런 전제 하에 지금 어느 정도의 낙찰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알려드릴 거고요. 스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 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 문차사 네, 저희 경매한 김팀장님이 경매를 통해서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받아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궁금한 내용들은 제 거 채널에 낙찰 후기 여러 개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요 가격부터 참고하시죠. 너무나 좋아요, 가격. 한번 그러면은 저희 경매한 김성준 팀장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매왕 김팀장입니다. 저는 문차사님과 롯데경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니오 그랜저 아이즈입니다. 짜란짜잔. 자, 2020년 등록에 키로수는 약 6만원 좀 넘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시작가가 2220만원입니다 자, 프리미엄 2차는 2.5 프리미엄이라는 모델인데 그 추가 옵션이 전혀 없어요. 그냥 완전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왜 지금 이것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캘리그라피를 보여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도뉴 그랜저를 구입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최 그러니까 기본형과 그리고 최고가의 차량이 얼마나 낙찰되는지 그걸 보시고 한번 아니면 또 유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준비하시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매 시장 시세랑 네. 낙찰가, 시작가 이렇게 다 네. 공개해 드릴 겁니다. 네. 스펙이랑요, 그렇죠? 네. 자, 경매 끝났습니다. 방금 끝났습니다. 뜨끈뜨끈합니다. 자, 지금 낙찰가, 자. 네, 요게 유찰이 되다니, 야, 진짜 신기하네요. 기가 막히네요. 네. 자. 지금 매매 시장 시세는 요렇게 되는데 어떻게 또 요게 유찰이 되는 소름! 네, 그쵸? 네, 소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차 구입 시기가 지금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요거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옵션이 많이 없다라고 네. 하는데, 과연, 그, 타는 데는 어느 정도, 뭐, 편리함과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간단히 보면 좋겠죠? 네, 우선 뭐, 거기 보시면. 이거 뒷자리 열선이 있고. 자. 근데 얘가 보면 이제 기본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스마트 크루즈는 추가 옵션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전자식이 아니고 그냥 기계식. 그리고 통풍 시트가 없죠. 자,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형 그래도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네, 전자식 파킹 있고 그리고 네. 차선 잡아주는 것도 네, 여기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아, 차선 이탈은 여기 네, 있고. 핸들 조절. 요거는 이제 차선 이탈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할까요? 네, 그 차선 이탈 요렇게도 네. 있고. 요거는 주행할 때
저절로 이제 핸들을 잡아주는 거. 나갈라 그러면 이제 잡아주는 그런 기능. 네, 지금 오토라이트도 있고 뭐 네.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격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소나타 구입해야 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랜저 더뉴 그랜저 IG도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옵션 많은 차량은 또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경매한 김팀장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보시죠. 이거는 외관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다만 얘는 이제 최상위 옵션 캘리그라피라는 모델이고요. 마찬가지로 2020년 등록에 6만 킬로가 조금 넘었고요. 네, 상세 네. 스펙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추가 옵션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추가. 그러면은 실내 내부부터 한번 보도록 네. 하시죠. 바로 여기 선루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앉아주시면 설명 잠깐 드릴게요. 자, 옷만 한번 놓을게요. 자, 보시면 냉난방 시트 다 들어갔고요. 스마트 크루즈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빌트인 들어갔고요. 그리고 네, 시트도 좀 다르죠. 네. 아이고, 이게. 자, 보시면 그리고 뒷자리 열선은 당연히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디오 조절할 수 있는 뒷자리에서도 이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옵션이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요거는 얼마의 낙찰이 됐을지. 저 낙찰가 이거 이야. 진짜 야, 요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가 보여드릴게요. 이야. 네, 스펙이랑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랜저 아이디 타지만 더뉴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릴 걸. 너무 좋네요. 지금 가격대가 네. 너무 좋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지금 딱 이걸 정했다 그러신 분들 참고하시고 저한테 얼마든지 전화 주시면 곧 뭐 높은 사양, 낮은 사양, 중간 사양도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가격 이제 뭐 원하시는 금액대로 다 구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은 차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랜저 더뉴 그랜저 IG 스펙 옵션 좋은 거랑 나쁜 거 요렇게 도매가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매매 시장 시세랑 비교해서 말이죠. 요렇게 메리트 있는 대기업 사설 경매장 이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소개 및 재고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좋고 만족하니까 이렇게 또 문의가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즘 좀 많이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찍어서 이렇게 큰맘 먹고 영상 몇 개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매 진행 절차나 시스템 장점에 대해서는 제 낙찰 후기 제 채널에 들어가시면 낙찰 후기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경매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경매 장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니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경매한 김성준 팀장님하고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를 가입을 하시면은 중고차 경매 전체 리스트를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뭐 수입차 뭐 요렇게 해서 차량 차종별로 이렇게 다 올리고 있고요. 닛산, 도요타 뭐 이렇게 다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네시스도 다 올리고 있죠. 이렇게 EQ900 이렇게 다 올리고 있고, 그리고 현대, 기아 차량도 있고, 이제 쉐보레 등 각 제조사별로 이렇게 경매 전체 리스트를 매일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차량 정보들, 그리고 시작가는 어느 정도에 올라오는지 이런 정보들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여기 공지사항 보시면은 낙찰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직접 후기를 올려주세요.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용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괜찮다 싶은 것들, 이런 자료들은 좀 보셨으면 하는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료들도 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거 밴드는 어떻게 가입하시냐면은, 네, 이제 이거는 PC 버전인데 여기 이제 더보기란 보시면 돼요. 영상 밑에 더보기란 이렇게 누르시면은, 네, 이제 이렇게 블로그 링크도 있고요, 밴드 링크도 있습니다. 굳이 더보기를 안 누르셔도 PC 버전에서는 이렇게 바로 보이니까요, 요 링크 클릭하셔서 네이버 밴드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밑에 이건 뭐냐, 이제 블로그 링크예요. 블로그 링크인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경매 낙찰 후기 굉장히 많은 후기들이 있고요, 고객님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서 낙찰 받는지 이런 과정들 다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바일용은 여기 이제 더보기란을 눌러야 돼요. 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누르시면은 요렇게 이제 네이버 밴드 링크가 나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댓글에다가 고정 링크로 요렇게 네이버 밴드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요거 클릭하셔서 꼭 고급 정보들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